아이 뜨거. 원래 뜨겁고 더운 나라 카타르에서는 요즘 월드컵 응원 열기로 더욱 뜨겁다는데요. 카타르 하다 보니 카타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음식인 할랄 푸드만을 먹을 수 있는데요. 카타르 사람들은 요리할 때 주로 해산물과 대추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식으로 뭘 먹느냐, 카타르 국민 요리로 꼽히는 마즈부스라는 음식이 있는데요. 인접한 바레인, 아랍에미리트, 쿠웨이트 등의 나라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, 마즈부스는 각 국가에 맞게 발달 및 진화한 음식입니다. 마즈부스는 각종 향신료와 샐러드 및 수제 토마토 소스 등을 넣어 만든 밥 위에 닭고기를 얹어 먹는 요리인데, 이때 닭고기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카타르에 방문하실 때꼭 한번 드셔보세요. 다음으로 타레드라는 음식이 있는데요. 타레드라는 음식의 이름은 이 음식을 담던 도자기 그릇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. 타레드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수저를 깊숙이 넣어서 크게 한 스푼을 먹어야 하는데요. 그래야만 치킨, 토마토 소스, 감자, 당근, 양파 등의 각종 재료의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음으로 살루나라는 음식이 있는데요. 살루나는 전통 아랍식 스튜로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요리입니다. 당근, 감자, 소고기, 양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취향껏 넣어 먹는 게 보통인데요. 따뜻한 스튜이다 보니 주로 저녁 시간대에 가족들과 함께 즐겨 먹는 요리라고 이상 알먹 보였습니다.